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어제가 하지였어요. 하루,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난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서 하늘 전체가 흐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 여행으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네 하늘입니다. 네, 남쪽 하늘로 가볼까요? 네, 남쪽 하늘도 이렇게 흐려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7번 국도. 아, 벌써 부지런한 차량들이 막 다니고 있네요. 네, 서쪽 하늘도 흐려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폭우기가 퍽퍽퍽퍽 울고 있네요. 네, 오늘도 아마 전체적으로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장마철이 온다잖아요. 아마 그래서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그래도 조용한 아침, 조용한 저희 동네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는 일출은 안 보이지만 옆에 저희 살고 있는 집 옆에 조그만 공원, 어린이 놀이터.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홍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붙들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는 조그만 공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어서 운동하기도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동남쪽 하늘 여전히 흐려 있습니다. 네, 해가 뜨는 저 위치 골프 연습장 위에 약간의 여명은 보이지만 날씨가 흐려서 구름에 쌓여 있어요. 네, 오늘은 구름이 쌓인 하늘 여행으로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내일 맑은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실방으로 들어갑니다. 6시경에. 네, 모두 오셔서 아침마당, 삼척헌영소 허니할미 아침마당에 다 같이 놀러 오세요. 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